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쥐띠랑 소띠가 만났을 때 남녀 사이의 궁합, 연애? 쥐띠가 소띠를 만났을 때 네. 둘이 연애를 한다면 여행 같은 걸 자주 다니게 되고 이제 쇼핑도 같이 즐겨 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, 서로 간에. 그런 식으로 해서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매력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쥐띠랑 소띠는 아주 잘 맞는 궁합이에요. 확률적으로는 잘 맞을 수 있죠.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나의 사주 일단 궁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띠로만 봤을 때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 파트너는 좀 어떨까요? 사업을 본다면 이제 동업식으로 본다면 사업적으로도 아주 잘 맞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점사를 봤을 때 네. 이 둘이 만났을 때 뭐 부동산 사업이나 아니면 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역 사업 같은 걸 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궁합으로 보여집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파트너랑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서 동시에 같이 와서 조금 우리 둘이 사업을 하려는데 좀 어떨까요? 물어보는 게 좀 정확한가요? 아니면은 개인적으로서 물어봤을 때가 좀 정확할까요?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오거나 같이 와도 점선 바뀌지는 않아요. 동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랑 놀 때는 이제 남자들끼리 술 한잔 먹고 뭐 같이 뭐 여자를 만난다든가 뭐 아니면 운동을 같이 하다든가 이러면서는 크게 뭐 다툴 일은 없는데 이거는 금전이 들어가잖아요.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싫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싸움도 잦아지면서 금전도 잃고 친구도 잃고 서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또 같이 오히려 친구끼리 마음이 맞아서 더 잘 되는 분들도 많아요, 사실. 쥐띠랑 소띠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말 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단 궁합적으로는 띠로 봤을 때는 잘 맞아요. 그런데 이제 같이 잘 하다가 한쪽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. 그 욕심만 부리는 걸 조심한다면 제가 볼 땐 무난하게 사업 파트너로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나비만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화나신 거 아니죠? 지금 되게 기분 좋거든요. 아, 네. 아,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. 저 안 웃고 있으면 기분 되게 좋은 거거든요. 아, 저 웃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최고예요. 아, 다행입니다. 너무 즐거워요.